올해 방영작가지 합치면요, 20년 동안 이성민 씨가 출연한 작품 무려 90여 편에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출연 작품 좀 간단하게 소개받아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다자광이 되려면 90편 정도 찍어야. 그러네. 아까 송동일 씨도 그랬는데. 또 빠지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부, 삼천지교, 인어공주, 마라톤, 안녕하세요 하느님, 미량, 리턴, 마왕, 대왕세종, 오네오, 워킹맘, 파트너,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당거래, 파스타, 변호인, 미생, 남산의 부장 등 공작 등, 와, 네. 역시 3분의 1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생 네. 너무 좋았죠. 미생. 만년 최고의 드라마였죠. 네. 눈 새빨갛게, 네. 거기서도 정말 소처럼 일했죠. 네. 맞아요. 없이. 러시, 진짜 다자고. 러시아 노래하고. 네. 네. 이렇게 이성민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팬들은 정말 소처럼 일하는 대표 배우다라고, 뭐랄까, 칭찬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작배우 이성민 씨 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뭘까요? 네, 일단 아까 우리가 골든타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의 최인혁. 이 캐릭터랑 그리고 미생의 오상식 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드라마 골든타임의 경우에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진짜 주변에서 이성민 씨를 보고 진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찍는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의사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배우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대충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브리핑처럼 알려주는 건데요. 모니터를 딱 보여주면서 이성민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의사분이 네. 배우에게 오히려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다고 하네요. 뭐 이성민 씨의 연기력은 뭐 말해 뭐예요. 입 아프죠. 근데 이성민 씨의 이런 행보를 쭉 보니까 혹시 좀 다작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성민 씨 뵀을 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다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 말에 좀 뭔가 막 가슴이 짠하고 철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매니저하고 같이 일을 시작한 게 드라마 세종 2008년도라 그래요. 지금 식구도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뛰었고 2008년 이후에는 그 전에도 생활, 정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2004년에 영화 맹부 삼천지교를 출연을 했는데 이때 분장하는 누나가 거기 무슨 오디션 이때 가봐.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웬걸 갑자기 드라마 주연을 제안하면서 출연료 이마이마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출연료가 지금 조연 단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자광이 됐습니다. 연기가 생활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일상처럼 정말 자연스러웠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성민 씨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에 갈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알바 갔다 올게 라고 집에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건데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해왔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